안녕하십니까. 황세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윗바사나 자선 자세히 하는 방법을 강의하겠습니다. 제가 수시로 이게 윗바사나 명상할 때 좌선하는 방법을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그리고 행선하는 방법도 넣어놓고 이랬는데, 이번 시간에는 앉아서 좌선할 때 이제 좀 더 세심하고 자세히 하는 방법을 강의하겠습니다. 자, 좌선 수행의 자세는 자신에게 맞는 자세를 취한다. 뭐 자신에게 맞는 자세를 취한다고 해가지고 뭐 발 뻗고 하라 이런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발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발은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좀 평자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보통 가부좌는 발 이렇게 발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꼬아가지고요, 최대한 이렇게 발바닥들이 다 위로 이렇게 나 올라오는 그런 게 가부좌고요. 반가부좌는 하나는 밑으로 가고 하나는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좌는 이제 오른발이 안으로 들어갔으면 왼발이 바깥으로 나오고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대한 다리를 이래 쫙 벌려가지고요. 자, 이제 여기 허벅지, 이렇게 여러분 회원부 있죠? 그쪽을 중심으로 뒤꿈치가 가면서 이렇게 이제 여러 허벅지, 여기가 제일 굵은 허벅지 서해부 있죠? 밑으로 이렇게 발이 이렇게 딱 들어가고요. 발바닥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앞발이 이렇게 나머지 이제 오른쪽 발이 안으로 들어갔으면 왼쪽 발이 이렇게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깨를 펴고 허리를 쭉 고추 세우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한 시간은 이제 오른쪽 발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왼쪽 발이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손은 이제 저는 이제 어제 그 오늘 새벽입니다. 이렇게 수행을 할 때 손바닥에 열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손바닥을 무릎에 올렸더니만 그 무릎에 나는 열하고 손바닥 열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을 하고 손바닥을 위로 올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을 열에 감싸셔도 됩니다. 이렇게 감쌀 때 이렇게 무릎 위에 올리세요. 그러니까 손목을 무릎 위에 이렇게 턱 올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요게 이제 처져가지고요. 여기가 아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릎을 이렇게 무릎 위에 손을 올리면 됩니다. 안 떨어지도록. 자, 그렇게 하고요. 손바닥을 또 위로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손바닥으로 우리 보면은 몸 속에서 항상 이 기운이 도는데요. 찬 기운이나 나쁜 기운들은 손바닥이나 손가락 끝이나 발끝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피부의 요 이제 그 바깥 표면으로요 항상 노폐물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기운도 이래 손가락 끝으로 빠져나가요. 이렇게 하면은 더운 열기라든지 이런 게 좀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거나 또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바로 발 위에 이렇게 올리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자기가 제일 편한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손을 이제 그 분홍색 입은 여자는 손을 손바닥 펴서 위로 올렸고, 자, 노란색 옷 입은 여자는 이렇게 모아서 네, 발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무릎을 이렇게 감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셋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되고요. 세 사람 다 지금 평좌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앉는 자세는 평좌, 가부좌, 반가부좌 중 자신에게 맞는 자세로 앉아서 수행이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막 보면 제가 수행처 가서 이제 수행합시다 하고 수행을 하면은 막 이제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막 그냥 허리도 폈다가 고개도 이렇게 했다가 막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자신이 알아차리고 해야 되고, 그리고 수행 중에 유난히 움직이는 거는 지금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엉덩이는 바닥에 닿는 것을 알아차리며 앉는다, 이런 거죠.
내가 이제 뭔 수행을 할 때 그냥 무심코 퍽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바닥에 엉덩이가 딱 닿여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방석은 그다지 두껍지 않은 걸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얇은 담요를 깔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두꺼운 걸 깔고 앉게 되면은 그 포근함이 좀 젖어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너무 두껍거나 이거 이제 엉덩이 뒤쪽을 받치게 되면 허리가 굽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꼿꼿하게 펴기 위해서는 펼 수 있으면 얇은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허리는 힘을 주지 말고 힘주라는 거 팍 이렇게 힘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등허리 쪽을. 그러니까 등이 있고 밑에 부분 허리잖아요. 그쪽에 힘을 확 주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좀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행에 몰두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 굽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굽어지더라도 그걸 모르고 계속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다가 자기가 어째 보니까 허리가 굽어져 있다는 걸 알아차리면 천천히 알아차리면서 허리 펴려고 하면서 이렇게 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손의 위치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발 위에 편하게 놓거나 무릎 위에 올리는 자세를 하고요. 눈은 감습니다. 눈을 뜨면 어떤 경우에는 반개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개를 해도 눈앞에 안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정작 마음의 노폐물을 털어야 되는 부분을 정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자꾸 제가 이제 그 반개하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처음에 그랬을 때는 마룻바닥에 고리 페이지는 숫자를 세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리고 넓은 것도 보이고 좁은 것도 보이고 이게 수행인가 하는 초장 게 아주 이제 오래됐죠. 이제 거의 뭐 20년이 다 돼갑니다만 그때 이렇게 했을 때는 뭘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눈을 뜨기도 떠서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눈을 이렇게 반개를 하더라도 사이드로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보기도 하고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으면 내 마음 속에 잠재해 있던 무의식이나 의식 속에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떠오르면서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데 눈을 뜨면은 안식의 방해가 생깁니다. 그러면 눈을 감아도 안식의 방해가 생긴다 그러는데 적어도 현재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생기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술은 그냥 살짝 다물고 하시면 됩니다. 자기의 그 성향이나 자기의 그 마음가짐대로 입술 모양이 나옵니다. 막 그냥 신경질 나는 일이 있으면 축 처지고요.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잠깐 올라가고 또 뭐 무심하게 있으면은 뭐 일자로 되기도 하고 자기 현재의 상황대로 입술이 변합니다. 근데 저는 수행을 하다가 이제 이 끝을 올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하니까 그렇게 살짝 올라가는 걸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다가 신수관을 하다 보면은 얼굴 쪽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입술을 또 위로 올리는 걸, 끝을 올리는 걸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혀는 편하게 둔다. 그래도 어떤 사람이 위로 말아 올릴까요? 밑으로 떨어뜨릴까요? 뭐 오른쪽을 놓을까요? 왼쪽을 놓을까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입을 다물고 천장으로 올리면 밑에 혀가 침이 고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편안하게 이제 그냥 놓고 어디든 놓고 하시면 되는데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침이 고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알아차려 가지고 삼키고요. 어지간한 일로 혀가 수행에 방해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에 턱을 이렇게 드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를 푹 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들지 않고 목 쪽으로 약간 끌어당기듯 하고 만약에 눈을 이렇게 이제 떴을 때 한 이제 1m나 1m 전방 이 정도로 보이는 정도로 이렇게 턱을 당기시고 하시면 됩니다. 제일 이렇게 신체에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이제 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턱을 이렇게 들게 되면은요 어깨도 아파지는 경우도 있고요. 숙이게 되면은 뭐가 아프죠? 목이 아픈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호흡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코, 가슴, 배의 움직임을 자세히 본다 이렇게 했는데 초보인 단계에는 숨 들이쉬면서 배가 이렇게 푹 나오는 걸 보시고 숨 내쉬면서 배가 꺼지는 걸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코로 들어가고 가슴에서 배로 들어가고 이렇게 느끼는 걸 하셔도 되는데 이건 또 자기가 또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시면 되고 어느 때 신순간 하다 보면은 코끝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거 그리고 그 여기 기도를 통해서 폐 쪽으로 가는 것 어떤 때는 제가 폐 쪽으로 의식적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여기에 빵빵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경막의 움직임을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제일 많이 보는 거는 배의 움직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면 뭔가 들어갔죠. 배가 나오고 공기가 나가면은 빠져나갔죠. 그러면 그 자리가 뭔가 없는 거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복식호흡이 되는데 처음에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숨을 쉬는 들이쉬는데 배는 들어가고 가슴만 나오고 이런 경우에요. 가슴 쪽에서만 숨을 쉰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고쳐집니다. 실제로 건강한 호흡은 배가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분명한 알아차림, 마음과 몸에서 일어나는 표적. 그래서 내가 발이 저리다 하면 표적이 뭐가 됩니까? 발이 되는 겁니다. 이게 대상이죠. 그리고 내가 뭔가 떠올랐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그 표적이 어머니가 되는 거고 예, 표적 이꼴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생각이 어떤 생각이든지 그게 떠오르면 그게 대상이 되죠. 그 대상이 무엇인가 떠올랐는 것을 자세히 딱 보고 알아차려야 한다 이런 거죠. 그러면 나는 표적을 배로 두겠다. 그러면 배의 움직임을 자세히 봐야 되고 내 표적을 뭐 그 아픈 쪽, 어깨 아픈 쪽을 두겠다. 그러면 그 표적을 자세히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보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 자세한 것을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복부의 움직임에 기준점을 둡니다. 코에다 기준점을 두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배에다 두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사마타 수행의 경우에는 외부적인 무엇에다가 주는 경우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나의 심신에서 일어나는 게 거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배의 움직임에 기준점을 둘 때 제일 잘 되었고 편안하다는 이제 성각자들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의 움직임에 두는데 배의 움직임은 뭐 말할 때 움직이는 이런 게 아니고요. 수행을 할 때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숨만 들이쉬고 내쉬고를 합니다. 그래서 배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들이쉴 때 배가 불러오고 내쉴 때 배가 꺼진다는 그 움직임이 됩니다. 그래서 예리하게 봅니다. 그렇게 이제 보면서 그다음에 복부가 불러오는 하나의 과정과 또 그다음에 관찰하는 마음은 다른 하나의 과정이다 이런 겁니다. 복부가 불러오는 것하고 관찰하는 것하고 이 하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들은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밥 이러는데 입속에서 씹히고 있습니까? 아니죠. 밥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숟가락을 들고 그리고 그거 밥그릇 위로 올라가서 밥을 뜨고 그 다음에 들고 입에 넣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들이쉬는 게 먼저가 되고 숨을 들이쉬다는 걸 아는 것이 뒤가 됩니다. 숨 들이쉼과 동시에 관찰하는 마음이 들이쉼과 한 개도 차이 나지 않게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이제 100만 분의 1초, 100만 분의 1초 차이로 그걸 알아차리신다는 그런 겁니다. 이거 그거보다 어쩌면 더 느립니다. 느릴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심신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차례가 있다, 순서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일단 복부가 불러오는 것을 배가 불러옴 하고 순간적으로 불러온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 이게 관찰하는 마음이고 관찰하는 마음과 복부가 불러오는 과정은 서로 다른데 이제 복부가 불러오는 과정은 무슨 과정입니까? 육체적 과정이고 그것을 관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신적 과정이다 이런 거. 그래서 육체적 과정이 원인이고 알아차리는 정신적 과정은 과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그 관찰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은 그 관찰, 불러오는 과정과 관찰하는 과정은 딱 요거 두 가지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속에 나라는 존재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무상을 느낄 수가 있다, 무아를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온 우주에 두 과정만이 존재한다. 어떤 과정입니까? 복부가 불러오는 하나의 과정과 관찰하는 마음의 과정, 요 두 가지만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존재를 하고요. 자, 숨을 들이실 때 배가 불러오고 그 과정을 일어남. 숨을 내쉬실 때 배가 꺼지고 그 과정을 사라짐, 이런 게. 그러니까 뭐 불러옴, 꺼짐 해도 됩니다. 어떤 용어를 하셔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뭔가 생겨나는 것은 하나의 발생하는 거니까 일어남으로 이제 그 통일을 시키고, 뭔가 없어지는 거는 이제 그 사라지는 것이니까 사라짐이라고 통일을 시키면은 하기가 좋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가 생각이 날 때 생각남 해도 되고, 그 이미지가 보일 때 보임 해도 되는데요. 이제 그런 걸 보고 생각이 나도 일어남, 뭐가 보여도 일어남, 배가 불러와도 일어남, 뭔가 나타나는 것을 일어남으로 통일하시면은 이제 수행하기가 어찌되면 복잡하지 않고 조금 더 수월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라지면, 없어지면 사라짐이라고 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가 불러오는 것, 이거 이제 뭔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일으킬, 이게 연기할 때 기자입니다. 일으킨다, 이런 거죠. 일어남. 그리고 이제 일어남 세 번을 칭해도 되고요. 그러면 일어남 세 번 칭하는 동안 배는 계속 불러 있다가요. 그 다음에 꺼집니다. 그러면 꺼지게 되면 그때 뭐라고 하느냐? 슥 꺼질 때 사라짐 세 번을 칭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좀 막 어떤 경우에 이제 수행 력이 깊어지고 이래 되면은요, 배 불러오면 일어남 요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숨이 꺼지면은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사라짐 요렇게 하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좀 이렇게 이제 수행의 좀 숙달됐다고 하죠. 그럴 경우에는 이 바쁘게 사라짐 이렇게 안 해도 되더라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나는 세 번을 해야지 숨을 길게 들이쉬고 길게 뺄 수 있다, 그러면 세 번을 하시면 돼요. 세 번 이상은 안 하는 게 좀 덜 복잡해지겠죠. 자, 그래서 또 들이쉬고, 이게 들이쉬면 배가 불러오면은 일어남. 그리고 내쉬고 이래 되면은 배가 꺼지죠. 내쉴 때는 사라짐. 요렇게 이제 꼭 뭘 해야 된다. 명명을 해야 된다. 이름을 붙여줘야 된다. 이름을 붙여줘야지 그 나타남과 사라짐의 현상을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배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도중에, 자, 불러온과 깨닫기 위해 실제로 움직임이 일어나는 대로 관찰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배가 그러니까 실제로 움직임이 일어나는 대로 관찰하는 말은 앵무새처럼 일어남 사라짐만 외치지 말고, 그렇게 앵무새처럼 하다 보면 배가 꺼지는데도 불러옴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고 막 섞여 있는 경우에 실제 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하면서 배가 불러오면 들이쉬고 일어남, 이제 공기가 빠져나가면 배가 꺼지죠. 내쉬고 사라짐. 이것만 딱 붙여서 한다는 거죠. 뭘 하고 있나? 지금 혹시 여러분들 여름이죠. 여름에 모기 잡아보셨습니까? 모기가 한 마리 들어왔다. 모기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잡습니까? 그 모기가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면서 봅니다. 모기가 기전에서 앵 했다 하면 불을 딱 켭니다. 모기가 어두우면은요, 활동을 하고 불을 딱 켜면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느릿느릿 움직여요. 저는 그걸
모기 행동을 잘 압니다. 느릿느릿 움직이면서 어디로 가서 붙는 게 보입니다. 그럼 모기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기를 뚫어지게 쳐다보죠. 뭐 하고 있나? 그러면서 어떻게 갑니까? 밀착을 하죠. 손을 서서히. 근데 이 모기가요, 여기 따뜻한 걸 압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모기가 못 알아차릴 정도로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하면 온기가 가거든요. 뒤집어 씌어야 돼요. 뒤집어 가지고요, 가까이 가면서. 요새는 모기를 쫓아내지만 옛날에는 모기 잡는 기술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걸린 모기는 좀 안 살아났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이게 뭐냐면, 이제 내가 모기가 움직이는 거를 보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은 둘째 치고 모기가 움직이는 걸 딱 봐야지만이 그 다음 어디로 가는. 근데 이 모기가요, 조금만 순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시야에서 이 시야 동작이 못 따라갑니다.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거 느껴보셨나요? 예.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그 움직임이 실제로 일어나는 대로 모기 움직임을 따라가듯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배가 불러오고 있고 배가 일어나고 있는데 꺼짐 이런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잘못하다 보면은 그렇게 이제 그 알아차림을 놓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자, 왜 복부로 하냐? 복부는 기본 대상일 뿐입니다. 복부의 관찰이죠. 그러니까 배의 움직임은 기본 대상으로 삼은 것 뿐이고, 더 분명한 것은 무엇이 나타나면 보는 의식을 분명하게 관찰해야 된다. 그 무엇은 어떤 겁니까? 내가 원턴 원하지 않든 나타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배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도중에, 배의 움직임을 일어남 사라짐 하고 있는 과정에 분노가 일어난다, 혹은 과거의 이미지가 일어난다. 이 사람은 어릴 때 학교 시절에 벌받던 생각이 떠올랐다. 그게 숨쉬는 것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두각을 드러내며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렇게 두각을 드러낸다는 것은 숨쉬는 것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게 어떤 건지든 간에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객관적 입장에서 정확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그게 사라지는 것을 보고, 사라진다 할 때 그 다음 어디로 돌아온다? 기준점인 배의 움직임으로 돌아온다. 이거는 배의 움직임으로 돌아와서 그게 사라지고 난 뒤에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나 영상이 남아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걸 확인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은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아주 섬세하게 움직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부지런히 따라가면은 한 시간이 정말로 총알 같습니다. 정말로 빠릅니다. 뭐 제가 뭐 거짓말 좀 보탰습니다만은 총알은 샥 지나가는 거지만은요, 한 시간이 샥 지나갈 리가 있나? 어느 정도 딱 수행이 깊으면은 처음에는 20분, 40분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은요, 나중에 이거를 따라가다가 딱 보면은요, 한 시간이 20분처럼 짧아져 버린다는 그런 거죠. 이렇게 이제, 그럼 어머니들이 이제 학교 보내고, 애들 학교 보내고, 우리 애는 뭐 하고 있나를 떠올리게 돼요. 그러면 우리 애 얼굴이 떠오르는 것을 자세히 보시고,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제 이 과정이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뒤에. 그걸 보고 생각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볼까요? 과거의 이미지나 현재,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 찰나를 기준점으로 하면 과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애가 학교에 갔다.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도중에 좀 전에 했던 말도 과거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과거의 이미지가 되겠죠, 그죠?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게 과거의 이미지가 연속이 될 때 명명하는 마음에 확실하게 집중하면 앞에 일어난 현상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분명합니다. 이거는 저 다 실험해봤습니다. 정말 사라지나? 왜? 명명하는 마음, 일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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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세 번 하니까, 일어남에 집중하니까 앞에 뭐가 일어났는지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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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으니까 앞에 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없어졌다는 걸 알아차리고 뭐라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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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배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전후 앞뒤의 순서가 있고 그것을 세심하게 알아차려야 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남 일어남 하면서 일어남이라는 생각은 그 중간에 이거 진짜 여러분 맞을 겁니다. 생각은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면서 찰나로 일어남을 끼워놓고 그 다음 생각을 연결시킵니다. 이거 저도 다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연결시키면서 사라짐이 나타나기 전에 사라짐을 명명하기 전에 다시 일어남 일어남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먼저고 알아차리는 것은 나중이에요. 자, 과거의 상처가 떠올랐다. 아픈 상처가 떠올랐다. 떠오르면은 그게 떠오를 때 뭐라고 하느냐? 보임, 보임, 보임 하든지 뭐라고? 일어남, 일어남, 일어남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자, 보실까요? 여기에서 이게 순서가 먼저고 그 다음 이게 뭡니까? 두 번째죠? 맞습니까? 보임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 이것이 일어날 때 자, 생각이 아픈 상처가 일어났다는 것을 딱 알고 그때 뭘 하냐? 보임, 보임, 보임 쪽으로 명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띠가 이걸 봤다 말입니다. 봤는데 보임 보임 보임에다가 딱 마음을 두고 이쪽으로 마음을 두고 나면은 이게 어떻게 사라집니다. 그게 희미해집니다. 희미해지고 다시 그게 앞에 게 뭔가를 보려고 하면 없어져 버려요. 그때 뭐라고 하느냐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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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배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과거의 이미지나 영상은 이런 게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벼운 것이나 별 의미가 없는 것은 쉽게 사라집니다. 오늘 아침에 반찬 뭐 먹었지? 이거 가볍게 납니다. 그죠? 가벼운 거기 때문에 가볍게 나타났다가 의미도 별로 없어요. 막 그거 먹었구나 하고 싹 사라지지. 근데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거나 원하던 것을 해결하지 못한 것들은 어떻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끈질기게 자꾸 연속되려 해요.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다.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왜? 밥 먹는 것처럼 뭐 예사로운 일이 아니고 늘 하던 일이 아니고 갑자기 충격이 일어나서 뭐 돈 문제라든지 애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기타 사항으로 다툼이 일어났다. 안 사라져요.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내가 내 속에 스트레스로 남아있기 때문에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뚜렷하게 보셔야 돼요. 뚜렷하게 보고 보는데 감정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요럴 때 요 말을 했을 때 그쪽에서 이 말을 해가 내가 화가 났다 하는 게 딱 보면 모든 것은 연속되는 겁니까? 일련의 끊어짐이, 그러니까 하나의 과정이 끊어지면서 일어나고 끊어지면서 일어나는 겁니까? 끊어지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쭉 연속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팔 하나 드는 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이거 만약에 중간에 관절 없으면은요, 입이 발달했을 거예요. 새처럼. 그죠? 입이 발달해갖고 쭉 이렇게 나와가지고 젓가락이나 숟가락 없이도 밥 먹게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관절이 있어가 접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이 관절은 어떻게 합니까? 로보트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처럼 이게 사람의 모양을 꼰땄잖아요. 그래서 모든 과정도 하나의 과정이 연결된 게 아니고 순간순간이 연속된 거예요. 연속. 그래서 중간에 부부싸움 하다가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끊을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근데 계속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물고 끝장을 보려고 연속을, 연장을 시키죠. 그런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떠오른다 하면은 봐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면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와야지 하고 이거 딱 알아차리고 일어남 그쪽으로 마음도 뭐 그 과정의 순간에 싹 사라져 버립니다. 아주 신기하게 뿅 하고 사라집니다. 어? 사라진네? 사라짐 하고 아니야 그 과정을 또 보고 싶어. 그러면은 연속해서 볼라는 마음을 또 알아차리고 또 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아주 마음이란 건 이렇게 자세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뭉뚱그려서 보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보는 거. 자, 남희 여사님, 한 10년 전 친구가 만나면 뭐라고 합니까? 엄마, 나, 너 하나도 안 변했네, 이랍니다. 10년 전하고 똑같아요. 변했죠.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럼 뭐 어떤 식으로든 조금은 변했는데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도 안 변했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친구 만났는데도 뭐라니까 어머 너는 어쩜 그대로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이래 늙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늙었냐 그게 바로 아니 그게 아니고 그때의 그 느낌이 그대로 있었다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런 세심한 과정을 사실 우리가 이제 1년, 그러니까 니를 만난 지 10년 전이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은 어떻게 변했고, 그 다음날은 어떻게 변했고, 10년, 365일 곱하기 이게 10년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생각도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결하지 못한 것들의 스트레스를 가졌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한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이 모이다 보니까 우리가 업이 되고 그 업이 이렇게 모이니까 뭡니까? 업장이 되더라 이런 거죠. 그 업장 때문에 내가 먼 훗날 내가 그때 해야 될 일을 못하더라 이런 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하나의 업이 되는 것을 어떻게 지워버리는 거, 사라지게 만드는 거. 이게 그렇게 남편 얼굴이 딱 떠오르면서 사온 것이 딱 나온다, 부인 얼굴이 떠오르면서 사온 느낌이 그때 딱 들어온다 하면은요, 수행이 딱 됐다 그러면은 싸울 일도 없지만은 만약에 피치 못해 싸웠다 그러면 통찰이 딱 돼버려요. 바로 직관력이 생겨버려.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게 생겨버려. 그러면서 사라짐 하면서 스트레스가 같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끊으면서 계속적으로 알아차려야 된다. 그래서 감정이 수수가 나시죠. 좋다 나쁘다 심수간 내 마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의 괴로운 고민 이런 것도 알아차리다 보면은 그 아침에 사왔던 게 막 흐지부지하게 돼버려요.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을 부지런하게 알아차리는 이게 뭡니까? 내 마음의 스트레스를 제거시키는 방법이다. 자, 과거의 기억이 반복되는 이유는 원하고 바라던 것을 해결하지 못한 미련 때문이다. 이런 거. 어릴 때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제 연세까지 살면서 혹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죠?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릴 때 장난감 안 쏴준 것까지 뭡니까? 나는 마징가제트 애들 같습니다. 그거 한 개 갖고 싶은 게 소원이었는데 그거 못 가져봤다. 이래 돼갖고 어떤 애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그 로봇 사모기 이런 거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원하고 바라던 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미련이 마음의 노폐물로 남아 현재 해야 될 일에 방해꾼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일어나는 것은 과거에서 일어나는 것은 연속입니까?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까? 완전히 새로운 거죠. 어떤 것이든 간에. 어제 내린 비가 오늘 내리는 거라 했습니까? 아니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피었던 꽃이 올해 다시 핀 겁니까?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 몸에서도 어떻게 세포가 쉬지 않고 죽어나가고 쉬지 않고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어제의 사람이 아니고 오늘 새 사람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그 과거의 미련을 이제 한으로 스트레스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근데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 현재 내가 맡은 것을 열심히 하고 충실히 할 때 과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 미련 때문에 있는데 그 미련을 지우자 하고 떠올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생각 안 해야지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마 하면서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더 강하게. 그래서 저희 어머니 이제 수행을 하셨을 때 그래요. 전 이제 그걸 합니다. 인터뷰를 해요. 어머니 보고. 수행하는데 엄마 수행할 때 무슨 생각 나셨어요? 말도 마라. 뭐 그래? 숨 쉬려고 하면은 두세 번을 못 넘기고 또 올라가지고. 그게 아마 할머니, 고모. 그러니까 엄마가 젊었을 때 내지는 살아오면서 연세가 70이 넘으셨으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 다 떠올리. 그러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떠오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이런 부분이다. 그럼 그게 아, 스트레스로 있구나.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왜 지금 없어져야 되는가? 그럼 지금 없애라 한다고 안 없어지니까 떠오르면 떠오르네도 떠올랐네 하고 보라는 거를. 떠올랐네. 그럼 만약에 엄마하고 그때 안 좋았던 관계를 그것 떠오른다고 해서 지금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봤습니다. 없지, 그럼. 그거 해결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럼 해결할 수 있으면은 안 아프겠죠? 그럼 해결하고 오세요, 가서. 이러니까. 어떡해. 그래서 그게 이제 한으로 서있기 때문에 자꾸 나오는데 한 번 떠오르고 두 번 떠오르고 계속 떠오르다 보면 이제 한참 수행하고 난 뒤에 그거 떠올라요. 그러니까. 응, 떠오르지. 기분이 어때요? 그러니까. 별로 막 그냥. 이제는 귀찮아서 안 떠올린다. 이럽니다. 뭐 자동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떠오를 때 전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강력한 무게감이 있었죠.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그게 이제 자꾸 떠오르고 그게 떠올려도 내 현재 전혀 영향을 안 미치니까 어떻게 어떻습니까? 무게감이 없다는 거죠. 그럼 뭐 다음에 서로시 떠올라도 슬쩍 지워져 버린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애써 지우려고 하고 애써 떠올리지 않으려고 하면은 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그 힘이 세져요. 그냥 어떻게 보라. 또 자연스럽게 일어남 하고 보라는 겁니다. 일어남 하고 일어남이라는 명령어에다가 마음을 두게 되면 그 일어났던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 버리고 다시 보려면은 그 과정의 다른 쪽이 또 떠오릅니다. 변화되어 가지고요. 그러면 그때도 어떻게 일어남 하고 보면 된다. 근데 해보시면 압니다. 자꾸 하면은 그거 떠올랐던 거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그걸 딱 정리해버립니다. 가벼워져 버립니다. 자, 여기는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혼났던 게 생각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딱 떠오르고 보임. 기억의 노폐물이 사라지지 않을 때 덤덤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근데 덤덤하게 안 바라봐지더라니. 감정이 개입되려고 합니다. 왜? 그 감정은 어떤 겁니까? 분노예요. 화. 이 한글말은 참 짧아서 좋아요. 분노는 뭡니까, 이거? 분노는. 분노는 그거죠. 이제 회장님, 한자어죠? 영어 앵거 길잖아요. 한글말로 그냥 짧은 걸로 화 이렇게 이제 화. 나는 좀 더 길게 해서 그 화가 일어나는 것을 일어남으로 해서 보겠다. 그러면 일어남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화가 나오죠. 화가 나오면 감정이 개입된 겁니다. 감정이 개입되는 거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는데. 아버지하고 다투는 얼굴이 떠올랐는데 나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화가 나는 게 나와요. 개입이 돼. 아버지의 화가 보이는 게 아니고 내 화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일 때 그걸 어떻게 딱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일어나는 과정이죠.
그래서 화가 일어나는 것을 딱 보고 일어남 일어남 일어남. 근데 아버지의 분노의 과정이 보임 보임이고 그게 사라지고 그 다음 뭡니까? 내 감정의 화가 따라서 뒤에 새로 올라온 거예요. 아버지의 분노와 나의 화가 같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떠오르고 화나는 과정이 떠오르고 이런 순서가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런 아주 미세한 순서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거의 빠르기가 우리는 속도를 따라잡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몇 개는 놓쳐요. 놓치더라도 어떻게 알아차리는 부분만이라도 세심하고 분명하게 알아차려야 된다. 분노나 슬픔이나 기쁨,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이런 게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좀 느리더라도 분명하고 세심하게 알아차려야 합니다. 계속 사라지지 않고 머물고 있다. 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내 감정에서 기분 나쁜 걸 억지로 누르려고 하는 것도 보입니다. 보이면 그것도 알아차려야 될 대상이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렇게 누르면 안 좋다. 그게 다음에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것도 어떻게 알아차려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이것을 떠올려서 지금 해소를 하고 싶다 하면 그것도 알아차려야 됩니다.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사라지지 않고 머무는 이유는 무의식이나 의식의 한으로 서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은 스트레스하고 이 꼴입니다. 스트레스. 내가 내 마음에 이거 막 그냥 간의 스트레스로 남아가지고 뭐보다는 막 세포 전체, 기억의 전체 막 스트레스로 남아있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과거의 일이든 조금 전에 일어났던 일이든 자꾸 내 속에서 머물고 있다 이런 겁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근데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알아차리면서 연속하면서 이어가면서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보는 것이 자기가 아 내가 너무 이걸 길게 봐도 되나 이제는 그만 보고 싶다는 의식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번에 연속 방송으로 보시더라도 현재는 어떻게 조금 시간을 봤다 생각이 되면은 의도적으로 복부로 돌아가 버리면 됩니다. 그때 뭐라고 하느냐? 사라짐, 사라짐, 사라짐을 이제 의도적으로 해봅니다. 그럼 사라짐이라는 문구에다가 하고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것을 무시하고 어떻게? 배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하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 속에 못 들어가니까 말릴 수는 없습니다. 명명을 분명하게 하고 복부로 돌아온다. 복부로 돌아오면서 이제 그거 사라짐을 칭하고 사라졌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뭐가 삐죽 내민다. 이럴 때는 배의 움직임으로 빨리 돌아와 버리는 거야. 배 숨 쉬는 걸 숨은 그러는 동안 숨은 멈추고 다른 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5분 동안 다른 생각했다 하면은 배는 안 움직이고 있습니까? 움직이고 있죠. 움직여야 5분 동안 숨 안 쉬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움직이고 있고 그 움직이는 그 배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남 일어남 하고 다시 배의 과정으로 갑니다. 다시 배의 움직임을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 배가 올라오고 그 과정을 일어남, 내쉬고 그 과정을 사라짐. 그리고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배가 꺼지죠. 사라짐 사라짐 사라짐. 자, 또 배가 불러오고 일어남 일어남 일어남. 배가 꺼지고 사라짐 사라짐 사라짐. 이렇게 하십니다. 요렇게 있죠. 이번에는 내가 배의 움직임만 집중해서 보자. 그러면 아무런 잡생각이 내 몸과 마음에 하나도 안 생기고 배의 움직임만 딱 남아있다. 얼마나 마음이 맑고 청정합니까? 청정함에 머문다는 거예요. 몇 분 동안. 아무런 생각 안 하고 배의 움직임만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거를 봤을 1분 동안만 정말 10분을 한번 해보세요. 10분을 안 되더라고. 제가 이제 군부대 가서 강의를 하면서 5분만 절대 다른 생각하지 말고 5분만 배의 일어남 사라짐만 딱
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한 100, 한 20명 정도 왔었어요. 120, 30명 됐습니다. 그래, 5분 시키고. 자, 배, 오로지 솔직하게 내 야단치지 않을 테니까 배의 움직임 일어난만 사라진 반 사람 손들어라. 손들었을까요? 아무도 안 들더라고요. 왜? 그거 안 되거든요. 이거 보다가 다른 생각 나고 놀래갖고 다시 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5분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수행 얘기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육체의 통증이 일어날 때, 육체의 통증이 일어납니다. 몸의 통증. 마음의 통증이나, 마음의 통증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 막 마음이 아파지죠. 마음이 아프다 하면 이게 뭘로 나타납니까? 가슴이 아리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 것도 나타나고 또 이렇게 너무 딱 이렇게 있으니까 발도 저리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런 게 나타납니다. 육체의 통증은 수행이 깊어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점점보다는 내가 수행 시작한 지 10분 됐다. 10분 전보다는 수행이 깊어졌어요? 안 깊어졌어요? 깊어진 거예요. 그럼 내가 40분을, 지금 대략 40분이 됐는데 40분 할 때 발저림이 왔다. 그만큼 깊어진 거예요. 근데 통증이 생길만 하면은 고만 이래버립니다. 그럼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발저림이나 몸의 여기저기서 통증이 발생할 때 움직이지 않는다. 발저름 이거 움직이지 않고 가만 놔놓으면요, 우리 생각이 그럽니다. 그거 조금만 움직여 봤으면 해갖고 꼼지락해 봅니다. 그러면요 둥 해갖고 무릎까지 느낌이 갑니다. 해보셨나요? 저는 이거 해봤습니다. 둥 해갖고 갑니다. 갔는데 놀랍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하면서 가만히 있고, 이제 그 통증 하면서 해리하게 보고 또 배로 갔다가 통증이 빨리 또 부릅니다. 그러면 또 갑니다. 가면서 통증에 깊이 들어가 버려 보세요. 싹 이게 뭡니까? 이렇게 뭐가 물러가듯이 싹 이렇게 사라지는 거 느낌. 근데 이제 통증을 계속 통증 명명을 합니다. 통증. 그리고 발이면 발, 어깨면 어깨. 근데 이거 참 통증에서 멈춰요. 기쁘게 생각해야 될 부분에. 왜? 그 통증이 한 번 생기고 두 번 생기고 적어도 세 번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통증은 참 좀처럼 잘 안 와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발이요, 제일 멀리 있죠, 심장하고. 발이 제일 멀리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접촉이 있으면요, 피가 잘 안 통해서 발저림이 와요. 그런데요, 피가 완전히 안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흘러간다고 생각합니까? 흘러갑니다. 아주 작게. 근데 이렇게 수행력이 깊어지고 나면 발의 통증이 없어지는 때가 오고 나면은 그때는 뚫펴가지고요, 술술 갑니다. 발저림이 없어진 뻘입니다. 그 얼마나 대단한 효과. 이거 한번 보고 전 놀랬습니다. 막 이제 이거 무릎이 알리고 뭐 허리가 알리고 뭐 그냥 엉치라고 하죠. 엉덩이 이거 알리고 이러는 거 있죠. 거기도 잘 혈기가 안 통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걸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그 통증이 없어지고 거기 혈기 안 통하면 그거 썩어버리잖아요. 그 뭐 안 통하는 엉치에 그만큼 띠내야 되는데 멀쩡하게 건강하게 붙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게 통증이 나타나면서 거기 혈기 안 통했던 게 뭐가 됐다? 뚫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 발을 그렸습니다. 발이 나오고 이제 통증. 발이 발저림이 시작되면 통증이라는 그 명명에다가 통증 해도 안 사라지고 발 보이면 다시 발을 보시고 또 뭡니까? 통증. 그러다 보면은요. 얘가 뚫히게 돼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못 이겨낼 뿐, 못 이겨.
그래서 내 신체의 내 마음이나 의지가 등한해야 되는데 신체의 명령에 나는 굴복을 한 거예요. 움직여버리면. 근데 나는 의지가 더 강해요.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그걸 해버리고 난 한 시간을 하기로 했으니까 한 시간 동안 한 시간 후에 알람이 뭐 한 20분 대략적으로 남았는데 그때 알람이 울을 때 통증이 생기든 안 생기든 그때 발을 펴겠다 이러면은 그 의지를 가지고 가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발의 통증이 졌다 하면서 내가 다음에는 그 통증 유발을 축소시켜준다 이런 거죠. 그런데 내가 의지가 약해서 못 견디겠다.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못 견디겠다. 도저히 계속해서 참을 수가 없다. 이럴 때는 알아차림하고 이제 발 펴 하고 발을 펴고 다리를 펴니다. 그러면 징 하면서 갑니다. 발을 펴고 이제 피가 통하게 되면 어떻게 보수행을 좀 해줍니다. 통증을 자세히 아주 세심히 관찰하게 되면 통증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속은 태풍의 눈처럼 아무런 동료가 없다. 통증만 외면은 그렇게 됩니다. 자, 윗바사나 수행의 목적과 이익은 수행 시 우리가 왜 이 수행을 윗바사나 수행을 하게 하느냐? 수행 시 심신의 현상을 일일이 알아차려야 하는 이유는 어떻게? 지금 밑에 그림이 보이죠? 무슨 그림입니까? 생활의 그림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집 나르는 거, 어떤 사람은 양치하는 거, 어떤 사람은 놀이하는 거, 어떤 사람은 서류 작성하는 거, 어떤 사람은 애 보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은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어떤 애는 공부하는 거, 어떤 사람은 그림 그리는 거, 어떤 주부는 음식 만드는 거, 어떤 사람은 지금 뭡니까? 대장간에서 뭐 하는 거. 아주 다양합니다. 이 외에 일상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사건, 현상, 생활에 원만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원만하게 뭐 정확하게 적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무수한 사건은 뭡니까? 사건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다스리는 겁니까? 자신을 다스린다는 거죠. 내도 못 다스리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 다스리지나요? 안 다스리지죠. 그래서 분명히 첫째는 자기를 다스려야 되고 내가 완전히 다스려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어? 왜 달라졌어? 너 한번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하게 퍼져나가면은 뭡니까? 나중에는 이 사회에서 법이란 것이 필요 없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는 일, 대인관계, 학업 등등 여러 가지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생겨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잘 안 빠뜨려질 수도 있고요. 하나를 빠뜨렸다 하더라도 그에 뭡니까? 구속되지 않고 전전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 저때 이제 원장님하고 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어요. 어디 강의하러 가는데 저는 가보는 건 줄 알았고 원장님은 강의를 해야 된다 했는데 제가 PPT 노트북 전혀 준비가 안 돼갖고 갔습니다. 근데 이미 반을 가버렸어요.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럴 때 이제 왜 전달 이리 됐냐 어찌 됐냐 하고 싸우는 것이 맞는 예리입니까? 아니죠. 일단은 중간에 이렇게 무언의 그게 왔다 갔습니다. 뭐 아무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나는 전달했는데 나는 이렇게 봐.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 시위를 떠났죠. 가서 옆으로 붙든지 중앙에 붙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쪽지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메모를 했습니다. 대주제, 소주제, 내용 딱 해가지고 이거 있는 것보다 더 강의가 잘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강의를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이제 없는데도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그 뒤에는 이제 이걸 준비해서 갔으니까 이제 없으나 있으나 같이 강의가 되더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못한다 이런 게 되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거기서 나타난다 이런 거죠. 수행이 깊어지고 성숙되고 그것이 완성될 때는 기억의 에너지가 제거되고, 기억의 에너지 뭡니까? 무언가 나를 끌어당기는 거, 무의식에 남아서 이거 프로이드가 말하는 이더처럼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또 막 이렇게 이제 마음속에 괴로움으로 남아서 고로 남아서 나를 해코질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의 성숙으로 자유로워지고 해탈이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다만 알려줄 뿐입니다. 길을. 우리는 길이 없어서, 길을 몰라서 못 가는 것이 아니고, 안 가는 것이 아니고,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것이다. 왜? 우리가 멍게가 돼서는 안 된다. 멍게가 뭔지 압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거 멍게예요. 멍청하고 게을러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신의 이왕 여러분들이 한번 왔다 간다고 생각하면 멋지게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자, 도움이 됐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